성범죄와 아동학대, 살인사건 등에 연루된 인물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서 이들 역시 고통을 받게 하겠다는 온라인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범죄자나 용의자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는 일명 디지털 교도소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에는 결백을 호소하던 한 대학생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따른 심장마비로 사망하면서 본격적으로 논란이 커졌는데, 이렇게 몹쓸 짓을 한 디지털 교도소가 알고 보면 많은 분들이 열광하는 슈퍼히어로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말씀드리면 믿으실까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금 막제 얘기에 저런 반응을 보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일단 흥분을 조금만 가라앉히시고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실 디지털 교도소의 설립 취지 자체를 부정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많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이 쓰레기 같은 놈만 봐도 분노가 차오르다 못해 법의 맹점을 탓하게 되니, 마블의 퍼니셔처럼 절차 따위 무시한 채 범죄를 저지른 놈들을 응징하는 것에 대리만족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게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교도소처럼 지극히 주관적이며 자의적인 판단으로 어떤 형태로든 상대방을 처벌하려는 소위 자경단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엄연히 법치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사적인 복수를 허용했다간 온 사회가 혼란에 빠질 거라는 원론적이고 당연한 논리만으로도 이유는 충분하지만, 일련의 영화 속에서 봤던 슈퍼히어로와의 같지만 다른 점을 보더라도 디지털 교도소 같은 곳은 절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기 위해 우선 배트맨 비긴즈의 한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This guy did deliver us one of the city's biggest crime lords. No one takes the law into their own hands in my city. Understand? 방금 보신 건 지구상에 존재하는 최악의 범죄 도시인 고담에서 이제 막 배트맨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고든의 말마따나 악랄한 조직의 두목을 잡았으나 경찰에선 반기긴커녕 도리어 비판을 쏟아내면서 잡아들이지 못해 혈안이 되는 장면입니다. 참고로 슈퍼히어로 영화의 팬이신 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경찰을 비롯해 공권력을 가진 기관에서 슈퍼히어로를 못마땅히 한다는 설정은 배트맨 비긴즈 말고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에서 스파이더맨의 역할을 두고 피터가 경찰인 그웬의 아버지와 언쟁을 벌이고, He's hunting down a bunch of criminals that all look the same, like he's got some sort of personal vendetta. But he's not protecting innocent people.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에서는 소코비아에서 일어난 사태를 빌미로 어벤져스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려고 합니다. For the past four years, you've operated with unlimited power and no supervision. That's an arrangement the governments of the world can no longer tolerate. 여러분은 영화 속에서 저런 장면을 보시면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아마 디지털 교도소는 극구 반대하시는 분들조차도 슈퍼히어로를 올가매려는 쪽을 공감하지 못하시거나 심하게는 짜증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체 왜 공감이 안 되고 짜증이 날까요? 디지털 교도소와 슈퍼히어로 모두 명목상으로는 공권력의 무능과 한계를 초월해 악을 심판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려 한다는 것 같으면서도 왜 전자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니 막아야 하고, 반대로 후자를 통제하려는 쪽에 대해서는 반감이 앞서는 걸까요? 결국 뻔하고 새삼스러운 얘기가 되겠지만 하나는 현실이고 다른 하나는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우린 영화를 볼 때 이를테면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보는 덕분에 영화 속의 슈퍼히어로들이 비록 실수는 할지언정 그 어떤 악의도 없다는 것에 한치의 의심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간혹 반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슈퍼히어로들이 때때로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인류를 위해 이바지한다는 걸 명명백백하게 알고 있죠. 이렇게 말씀해요. 반면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완벽하게 적용되고, 숱한 사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안해동이 특기인 사람들이 즐비한 현실에서는 그런 선의의 결정체 따위를 기대한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디지털 교도소 이전에는 N번방 이용자들을 심판한답시고 설쳤던 주홍글씨의 운영자가 알고 보니 다른 성착취방의 운영자였다는 황당하고도 충격적인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이 판국에 디지털 교도소의 운영자를 영웅으로 떠받든다는 것도 웃기거니와, 설령 그 사람이 숭고한 선의를 가졌다고 한들 제보자로부터 받은 정보가 전적으로 믿을 만한 것인지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는 걸 정녕 모르고 운영한 건지 참 의아합니다. 공권력이 나서도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되고 있는 건지 몰라 불신하면서, 정작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운영하는 일개 인터넷 사이트가 그런 짓을 태연자약하게 하고 있는 걸 좌시한다는 건 아무리 좋게 보려 해도 말이 안 됩니다.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반응했었는지 이해는 합니다만, 영화가 아닌 현실 속의 디지털 교도소 같은 곳은 영웅도 아니고 뭣도 아닙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 외에도 디지털 교도소가 막무가내로 실수하는 실수를 저지른 데 이어 어떻게 대처했었는지를 보면 그냥 또 하나의 범죄자일 뿐입니다. 덧붙여서 혹시라도 네가 찔리는 구석이 있으니 디지털 교도소를 욕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매우 단순하고 순진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배트맨 대 슈퍼맨의 확장판에 정확히 그런 분들을 염두에 둔 장면이 있으니 한번 보시죠. You need to get out of here before dark. Now you want to run into him. Don't listen to that nonsense.
Only people scared of him, people who got reason to be.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 이 배트맨은 오랜 시간을 지나 이제 선과 정의의 추구에 지친 나머지 전혀 없이 과격한 수단도 마다하지 않으며 복주합니다. 그 바람에 낙인이 찍힌 한 사람은 끝내 교도소에서 다른 수감자에 의해 피살까지 당하지만 이렇게 무분별한 공포가 지배하는 와중에도 일부에서는 스스로 떳떳하다면 문제될 게 없다는 식으로 반응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디지털 교도소만 하더라도 무고한 피해자를 낳았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나라에는 사회를 정화한다는 미명으로 정권에 방해되는 사람들을 탄압한 탓에 이유를 막론하고 독재를 방치하거나 미화해서는 안 되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남은 삼천교도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디지털 교도소고 나발이 구간에 어느 한 사람의 독단적이며 자의적인 의사로 법을 무시하면서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는 곳은 결코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설사 취지에는 설득력이 있더라도 영화와 달리 순수하고 절대적인 선의를 장담할 수 없는 현실에서라면 쥐도새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을 악당으로 둔갑시킬지도 모릅니다.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어렵고 심지어 불가능해 보기까지 하는 현실이 디지털 교도소 같은 자경단을 만들고 있다는 건 저 역시 공감하지만 그게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을 낳아도 된다는 주장을 합리화하는 근거가 될 순 없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One man decides who lives. How is that justice? Talk to me.